안녕하십니까. 뇌를 자극하는 TCP/IP를 위한 동영상 강좌 21번째 시간입니다. 이 영상 강좌는 뇌를 자극하는 TCP/IP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책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몇몇 내용은 책의 내용을 숙지했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므로 원활한 학습을 위해서는 책을 구입할 것을 권합니다. 소켓을 이용하면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좀더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하위 단계들을 소켓이 추상화하기 때문이죠. TCP/IP 4계층으로 보면은 소켓은 전송 계층 이하를 모두 추상화합니다. 프로그래머는 전송 계층 이하를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쉽게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래머는 기본적으로는 몇 개의 소켓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의 어떤 이제 프로토콜들만 이해하고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뭐좀더 깊이 다룬다고 해도 소켓 옵션을 이용해서 뭐 다루는 정도죠. 뭐 TCP 헤더나 IP 헤더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소켓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웹 서비스를 위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 보시면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TCP 이하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HTTP 프로토콜 하고 HTML 그러니까 유저 데이터가 H라는 표현되니까요. HTML 프로토콜 정도만 신경을 쓰면은 뭐 간단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이제 전송 계층 이하의 프로토콜을 직접 제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은 TCP/IP 스택을 열어서 패킷의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죠. 뭐 패킷의 내용을 확인해서 패킷을 드롭한다거나 혹은 다른 목적지로 패킷을 보내버린다거나 혹은 패킷의 어떤 패턴을 분석해서 통계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뭐 보안 이벤트 등을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때는 소켓이 제공해주는 추상화의 틀을 벗어나서 보다 낮은 수준에서 직접 TCP/IP를 제어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로우 소켓이죠. 그림을 보시면 로우 소켓은 소켓 계층에서 좀더 밑으로 내려가서 직접 TCP/IP에 있는 어떤 이제 프로토콜들을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제공합니다. 로우 소켓을 이용하면은 TCP/IP 스택을 직접 통과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TCP/IP 스택은 운영체제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로우 소켓을 사용하려면은 이제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TCP/IP의 스택을 관통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제 모든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당연히 이제 루트 계정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로우 소켓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제 소켓을 만들 때 소켓 타입을 소켓을 로우로 하고 뒤에 이제 자기가 다룰 프로토콜만 지정을 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ICMP를 제어하고 싶다면은 IP 프로토 ICMP 그리고 뭐 TCP를 직접 패킷을 제어하고 싶다면 IP 프로토콜 TCP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로우 소켓을 만들고 나서 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 자체는 딱히 어렵진 없습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소켓 함수로 간단하게 로우 소켓을 만들 수 있고요. 로우 데이터 통신도 그냥 소켓 함수들, 뭐 샌드, 리시브 함수들을 이용해서 뭐 그냥 할수 있습니다. 일반 소켓 프로그램처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구조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할수 있죠. 실제 이제 로우 소켓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핑 같은 이제 핑 같은 프로그램 만든다고 하면은 ICMP를 다루어야 하는데요. ICMP를 다루어야 한다면은 ICMP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게 아닌 패킷 수준에서 이 패킷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구조를 이루는 각 필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이제 RFC에서 얻어올 수가 있는데요. RFC는 뭐 Request for Comment의 약자로서 인터넷과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술들의 개념, 뭐 구현 방법, 구조 등을 이제 기술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뭐 RFC는 이제 그 자체는 기술 표준을 위한 문서는 아닌데요. 뭐 일부 RFC는 이제 기술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TCP, IP, ICMP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 뭐 HTTP, FTP, TELNET 같은 이런 인터넷 기술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제 나중에 규모가 좀 있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맨페이지와 함께
이제 끼고 살아야 할 이제 문서가 RFC 문서죠. 단점은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실제 로우 소켓의 사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서 만들 프로그램은 ICMP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ICMP는 서버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도구인 핑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죠. 검사를 원하는 컴퓨터로 ICMP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면은 이 전송을 받은 컴퓨터가 ICMP 리플라이로 응답을 하는데요. 이 응답 여부와 응답이 걸린 시간 등등을 이제 확인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하는 그리고 시스템 상태를 확인하는 이제 그런 프로토콜이죠. 뭐 네트워크 관리자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죠. 먼저 ICMP 프로토콜의 기술 규격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RFC 792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ICMP 패킷의 어떤 이제 구조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고요. 대략 설명하자면은 이제 첫 번째 필드 타입은 ICMP의 종류입니다. 즉 요청인지 아니면 응답인지 대한 정보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코드는 에러 코드입니다. 뭐 어떤 이유로 실패할 수가 있겠죠. ICMP가 이제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필드고요. 다음에 체크섬은 패킷 검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패킷이 이동하다 보면은 뭐 어떤 잡음 등에 의하여서 뭐 패킷이 좀 변조가 될수 있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 이 체크섬을 이용해서 이 패킷이 변조가 되었는지 올바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뭐 REST 헤더 이더의 부분은 이제 ICMP 타입에 따라서 이제 부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필드가 되겠고요. ICMP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이 정의된 이 구조에 맞는 구조체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됩니다. 이제 뭐 물론 데이터를 ICMP를 제대로 처리하려면은 타입하고 코드 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타입이 뭐 리퀘스트다 하면은 이거 확인해서 여기에 대한 리플라이를 보내고 리플라이 볼때 물론 리플라이에 대한 맞는 타입을 집어넣어서 뭐 보내야 되는 거고요. 뭐 구조체는 뭐 사실 이제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운영 체제는 보통 이제 이들 필수적인 프로토콜들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조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영체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ICMP 헤더의 구조체는 이쪽 이 디렉토리 보면 ip-icmp.header 파일에 있고요. 로우 소켓을 만드는 법도 알아봤고 ICMP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됐으니 실제로 ICMP 응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소켓은 프로토콜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프로토콜 규격을 선언하는 헤더 파일들을 직접 인크루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인크루드 안할 거면 개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겠죠. IP 헤더는 ip.h 있고 ICMP는 ip-icmp.header 파일에 각각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을 소개를 할 건데요.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이제 간단한 핑 프로그램입니다. 핑 테스트를 원하는 IP 주소를 명시하면은 이제 ICMP 리퀘스트를 보내고 ICMP 리플라이를 받아서 해당 IP의 컴퓨터가 네트워크가 상태가 이제 정상적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제 ICMP 요청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각 구조체, 각 필드들을 이제 채워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필드들은 앞에 RFC의 문서에 있는 각 필드에 대응하는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변수가 되겠죠. 여기에 이제 ICMP 타입을 에코로 하고 이제 뭐 필요한 코드들을 채워넣고 그다음에 send true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뭐좀 간단하죠. 그 다음에 receive from 함수로 ICMP 데이터를 상대편이죠. ICMP 데이터를 읽으면 이제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좀 있죠. 일반 소켓에서 데이터를 읽으면은 이제 헤더 정보가 제거된 그러니까 IP 헤더 정보, TCP 헤더 정보 등이 제거된 유저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죠. 하지만 로우 소켓에서는 헤더 정보까지 몽땅 함께 넘어옵니다. ICMP는 이제 IP 위에 놓여서 이제 통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게 되면은 IP 패킷까지 함께 전달이 되고, 그래서 IP 헤더만큼을 포인터를 이동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드를 보면은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버퍼 있는 데이터죠. 버퍼 있는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포인터 작업을 한걸알수 있죠. IP 헤더의 크기만큼 포인트를 이동해야 되는데요. IP 헤더의 크기는
IP에 필드 정보 나와 있죠. 두 번째 필드에 나와 있죠. 그래서 IP 헤더의 크기에 곱하기 4만큼에서 IP 헤더의 전체 크기를 계산한 다음에 뭐 포인트 이동하면 되죠. 포인트 이동을 해서 값을 읽어오는 뭐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ICMP는 로우 서킷 어떤 작동 원리를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로우 서킷에서 아마 가장 재미있는 응용은 패킷 캡처일 겁니다. 뭐 보안 프로그램들도 실제 패킷 캡처를 기반으로 한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이고요. 네트워크 관리자나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라면 필수로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TCP 덤프나 와이어샤크 등이 이제 패킷 캡처 이제 기반의 프로그램들이죠. 이들 프로그램은 PCAP이라는 공개 패킷 캡처 라이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론 직접 개발해도 되겠지만 이게 패킷 캡처 하면 고려해야 될게 상당히 좀 많거든요. IP나 TCP 프로토콜, 기타 프로토콜들에서 전부 다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개된 PC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개발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뭐 직접 그 내용을 다루진 않을 겁니다. 내용 자체 코드 자체가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는 PCAP을 사용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제 예제만 링크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이제 PCAP에 대한 소개 이제 문서인데요. 소개 문서이고요. 두 번째 문서는 PCAP을 이용해서 실제 인터넷상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캡처하는 방법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이제 공격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이제 포트 스캐닝을 하는 이제 방법이 포트 스캔 하거든요. 일정 범위에 포트를 다 스캔한 다음에 어떤 포트가 열렸는지 확인하고 열리는 포트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해킹의 전 단계로 이제 포트 스캐닝이 이루어지죠. 그 포트 스캐닝을 진단하는 방법, PCAP을 이용해서 진단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 상당히 뭐 재밌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로우 서켓은 뭐 비교적 내용이 간단했는데요. 이것으로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